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런 그 딸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트 풍선, 5인치 하트 풍선 한 개, 그리고 이제 초록색 260 풍선, 그리고 이제 쓰다가 터진 거 요거 하나 준비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요 터진 거 갖다가 매듭을 이렇게 짓습니다. 매듭을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자, 세번 정도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요. 요거를 잘라서, 자, 요 매듭, 요 하트 풍선 안에 넣어줍니다. 하트 풍선 안에 넣고 한번 불어서 자 요거를 불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요 가운데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바람을 빼줍니다. 이렇게 서서히 여기가 가운데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서 요 매듭을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그리고 요거 260 풍선 한요 정도, 한 7, 8cm 정도 남겨놓고, 바람을 칙칙 불어주고, 빼주고, 그리고 나서 요걸 이렇게 잡고, 여기, 아까 매듭 잡은 거를 이걸로 묶어줍니다. 매듭 잡은 거를, 자, 이걸로. 묶어주죠. 아까 매듭 잡은 거를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풍선을 불 텐데요. 살살. 이렇게 보면 이제 하트 모양이 나왔을 때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한번 푹 눌러서 접어보기. 한 12cm 정도? 이렇게 해서 접어보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나 여섯 개. 다섯 개 지금 나왔는데요. 막 하나 더 해도 되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잘라내는 겁니다.
너무 길면 이제 좀 잘라내도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돌파리를 좀 만져주고요. 여기 이파리는 뭐 자유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그 유성 매직으로 점점점점점점 씨를 좀 이렇게 해주죠. 씨. 씨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완성입니다. 딸기 어디 이제 데코 장식하거나 아니면 코디로 장식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주면 예쁘겠죠? 오늘 딸기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